영웅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을 리스트고 또 지금은 후학 양성을 위해서 용인대학교에 있습니다. 자, 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기현 교수님의 그 신화, 또 멋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 유도 역사상 100년 내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요시다 선수. 요시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요시다 선수가 정기현 선수가 등장한 이후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네. 86kg 이하 체급의 결승전입니다. 한국의 정기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요시다. 이 두 선수가 93년도에서도 아래 체급에서 만났었죠. 네, 78kg에서 둘이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어버치기 밧다리! 밧다리 파야! 한국의 전경 선수, 일본의 요시다 선수를 당당히 물리치고 86kg 마저도 대패했습니다. 세계 선수권은 그러면? 세계 선수권 대회 1등을 얼마나 했습니까? 2년마다 열리는 그 세계 선수권 대회를 이제 3연패를 했습니다. 야, 대단한 거야. 야, 그러니까 정기영 교수님이 출전하면 은메달 싸움이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 그렇죠. 정기영 교수님이 딱 정해져 있고 체급은 이제 금메달의 이 전이라고 써 있고 모든 선수들에게 은메달만 허락하셨죠, 신이. 그렇지. 하여튼 뭐 기분은 좋네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기영 교수님이요, 저도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네. 싸움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3명 정도는 그냥 왕판지로 다 보내버렸냐고. 왕판지? 예. 네. 진짜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왕판지? 들은 게 엄청 많아요. 원펀치 쓰리강댕이. 정기영 교수님이 진짜 못하시는 게 없는데, 제가 들은 또 얘기로는 이 정기영 교수님이 이 주조 기술이 엄청 이 대단하신데, 그냥 맥주를, 그냥 병맥주를 크림맥주로 변화시킨다는 이 손목 기술이 있는데, 그 뒤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주도자들만 만나면 회식 가서 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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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기영 교수님이 안 계셔도 보여달라고 한국 사람들은 다 할 줄 아는 줄 알고 정기영! 정기영! 정기영 북타주. 지금 이게 개그 아니라 실화입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정기영 북타주. 네. 진짜 전설이시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KBS